소리 이제 들리실 거예요. 안 꽂아놨어요, 제가 또. 죄송합니다. 들리시죠? 네, 잘 들리죠? 감사합니다. 아, 맞다. 저기, 오늘은 개인호는 아닌데, 소리 잘 나오니까 잠깐 줄여놓고. 오늘 뭐 할까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낮에. 낮에 이제 오전 상담, 오후 상담 끝내놓고, 뭐랄까. 오늘 뭘 하면 좋을까? 그냥 주간 운세 작업이나 할까? 아니면 뭐, 다른 거, 밀려있는 신축년 운세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다 방송했던 게 되게 옛날이에요. 그래서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큰 화면으로 채팅창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가깝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는데, 제가 평상시에 좀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뭐 공직에 계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직장 생활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저랑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분들. 내가 이걸 했을 때잘할수 있을까요? 지금 취미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하는 분들도 현재 사무실을 접거나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거나 상황이 안 좋은 만큼 또 이쪽에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내가 이걸 해도 되는 사주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많이 받아요, 이 질문. 한 10분 중에서 9분은 상담 끝에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상담하고 전혀 관련 없이 그냥 카페 댓글 같은 데서 저한테 메시지 주실 때도 있고, 쪽지로 주실 때도 있고, 이제 상담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게 기존에 대화창이 열려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질문 창고를 가끔 주시거든요. 안부 이렇게 주고받을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런 사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거를 취미로 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롱런을 할수 있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물론 그런 사주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주업으로 해도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직업이 참 자주 바뀌죠, 사실은. 한 직업으로 몇십 년 장인처럼 나가시는 분들이 소수라면 소수이듯이 이 직업도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답은 없어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내가 이걸 일로 만약에 정했을 때 생활비가 그만큼 벌어지느냐.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죠. 돈이 그만큼 따라오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소수만 돈을 벌고요. 진짜 저도 잘했으면 개인은 안 보죠. 이렇게 가정집에서 안 하죠. 나라 국군 같은 거 거창하게 보고, 정치인들 이런 분들만, 귀한 분들만 모시고, 제가 말하는 것마다 다 적중률이 높고, 엄청 막 진짜 돈 많은 분들 것만 막 맞추고, 그래서 진짜 저한테 들어오는 수입도 올라가고, 1등도 막 쌓고, 그렇겠죠? 사람의 운세를 잘 맞추면 그만큼 또 그런 부가 나올 텐데, 어쨌든, 그래요. 네. 돈이 따라오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돈이 따라오겠죠. 굳이 이쪽 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로 성공을 하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아, 우주인군님 안녕하세요. 아니요, 저 살쪘어요. 살쪄서 살쪘어. 잠깐만, 제가 음악 좀 틀어놓을게요. 이게 지금 무음이라서. 아, 여러분한테 음악을 들려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이어폰을 그래서 지금 꽂고 있거든요. 자, 좀 틀어놓을게요. 채팅창을 좀 볼게요. 보자. 아, 우주인고님. 내가 좋아하는 우주인고님 또 오셨고, 소확행님 인사드렸고, 그렇죠. SMS님,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죠. 근데 이것도 계속 경험치가 쌓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덜덜덜덜 떨거든요. 이게 사람 상대하는 일이기도 하고. 유튜브? 저 상담할 때 이쪽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 주시는 분들께 늘 권유드려요. 채널 만드시라고. 지금 당장 방송하시라고. 앞으로는 개인 방송하셔야 돼요. 뭐 광고료 내고 비싸게 하고 이런 거 소용없어요.
시청자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방송 들어보고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적당하게 어디서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있고 진짜 실전에서 이렇게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틀려요. 그리고 사주가 공개방송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내가 맞게 말해도 이런 공격도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공개적으로 어떤 사주 명식을 개인정보다 보니까 악용하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실제 있었어요. 실제 있었고 저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웬만하면 공개 채팅방에서는 이렇게 본인 사주 명식 올리지 말라고 제가 아예 딱 공지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앞으로는 가급적 안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피해서 개인정보 오픈을 안 한 상태에서 좀 방송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방법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 중이고. 송사리는 안 봐주더라고요. 송사리? SMS님 어떤 의미세요? 송사리는 안 봐준다? 어떤 의미지? 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해나님 안녕하세요. 이장호님. 아이고. 되게 오랜만이다. 잠시만요. 제가 아는 이장호님 맞으시죠? 스트레스 받아서 쪘어요. 네, 저 호박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부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개인원은 안 봐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이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현재 이 현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현업을 앞으로 뭐 사주라던가 자미두수라던가 아니면 요런 타로카드 아시죠? 예. 여자분들 되게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남자분들도 그래요. 이쪽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관심이 높으시니까.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걸 미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제 지인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그래요. 특히 이제 직장 관련해서 인연이 됐던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제가 사회에서 알게 되었거나 친구로 두고 있는 지인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걸 미신으로 생각하고 좀 비과학적인 걸로 생각하고 뭔가 좀 피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쪽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조금 안 된 사람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순 없어요. 그분들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걸 따라가시면 돼요. 진짜 믿는 걸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피해만 안 주시면 되거든요. 비 많이 와요. 아까 여기도 비가 좀 왔었는데. 거북이님 안녕하세요. 인사 늦었죠? SMS님 한번 읽어볼게요. 잉어만 보시는 분은 송사리는 안 봐줘요. 공개되어 있는 분들 중에 사주로 100% 맞추는 사람은 아직 못 봤네요. 제 것도 맞추는 분 못 봤어요. 네, 제가 지금 일하는 거 맞추시는 분 못 봤고요. 딱 한 분 계세요. 딱 한 분. 근데 그분은 사주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점성학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만이 맞추셨어요. 근데 맞추고 안 맞추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맞추면 좋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도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래도 이게 공개 방송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좀 힐링을 받는 게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제가 위로를 받고, 실제로 오늘도 이제 타로 쪽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안부 전화가 와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괜찮으시다면 내가 이 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예, 채팅방에서 한두 분 정도는 제가 봐드릴게요. 제 마음이 편안할 때 가장 이게 잘 나오거든요. 타로 종류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점사 보는 거랑 사주 보는 거랑은 영역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는 일이 다르고 시청에서 하는 일이 다르고 우리가 기관은 비슷하지만 맡은 업무가 다른 것처럼 영역이 좀 달라요. 아니면 결과는 같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거나 열어보는 방법이 다르다거나. 근데 다수를 상대할 때, 특히 제가 모르는 상대를 열어볼 때는 이 점막이 참 오묘하고 신비하고 참 좋습니다. 저는
아, 많이 오셨다. 사주는 너무 어려워요. 50이고 사람마다 다 말이 다릅니다. 차라리 6임이나 6효가 훨씬 위인데, 그건 더 공개 안된 부분이라 제아에 다 숨겨져 있더라고요. 오, SMS님. 뭔가 경험치에서 나온 듯한. 맞아요. 점이라고 해서 잡스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갔어? 제가 참, 이게 할 얘기가 많은데, 저 이거 진짜 사랑하거든요? 악플도 엄청 많이 달렸던 게 주역이고, 저 아직까지 주역 공부를, 잘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저도 정식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게 주역인데, 여러분들께는 참 죄송하지만 제가 보는 주역은 제대로 보는 주역이 아니라 약식으로 보는 주역이에요. 가볍게 보는 거. 정말 가볍게 보는 거요. 근데 이거 참 저는 사랑하거든요. SMS님 말씀 맞아요. 근데 무엇이 위이고 무엇이 아래고 이렇게 개념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전 주역이 더 와닿았던 게참 오묘하고 중립적이란 느낌이 들었고 매력적이었어요.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담고 있는 학문이라서 참 좋았거든요. 자, 그 다음 밑에 분들 좀 읽어볼게요. 관심은 많은데 능력이 부족하지만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참 보람은 많을 것 같아요.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진짜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사저불림, 저 해주세요. 그냥 저 해주세요. 아, 제가 고민 좀 해볼게요. 사저불림. 김현희님, 선생님은 믿음이 확 가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최희수님, 아이고, 명식 저렇게 올리시면, 제가 안 좋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아이고, 어떡해. 이거 숨길 게 없네. 메시지 취소는 당사자만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실명으로 지금 보이시는 분들, 고치는 거 있어요. 그 당장 고치세요. 실명으로 나오면 좀 그러니까. 사주 말고, 여러분들, 저 개인정보 동의서 이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그렇게 막 생년월일 올리면 당장 메시지 삭제해주세요. 우클릭하셔서. 저 책임 못 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 적으시면. 개인은 아니라고 분명히 공지했었어요. 커뮤니티 탭에 늘 공지 올려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구독자분들이시죠? 그러면 제 커뮤니티에 항상 제가 주저주저 올리는 말 좀, 짧은 말이지만, 조금 한 줄이라도 읽어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효, 6임, 저도 뭔지 궁금해요. 6임은 저도 공부 못했어요, 여러분. 예, 6임은 그런데 매력적이라 저도 공부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6효랑 주역이랑 이거 보는 거좀 틀려요. 저는 주역으로 보고 6효는 틀려요, 여러분. 근데 6효를 하시려면은 사주 명리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 개념 아셔야 되고 기본적인 사주 명리를 어느 정도 공부 조금 하시고 6효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근데 짧은 점사는 6효만큼 정확한 건 없어요. 명식 올리면 안 좋아요? 방금 말씀드린 거 읽으셨다면, 들으셨다면, 이미연님 이해하실 거예요. 본인 분 바로 삭제하심. 잘하셨어요. 네, JP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여기저기 많이 올렸어요. 어쩜 좋아요. 어쩔 수 없죠. 그때 몰랐으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무료로 봐주는 곳 찾아가서 막 보고, 무료, 뭐, 타로 방송 이런 데막 쫓아다니면서 저도 봐주세요 했었는데, 안 좋은 거는 정말 안 좋게 나왔고요. 근데 그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점학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된 분한테 가시면 절대 잡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 말 대잔치 아니거든요. 점학이라고 해서 진짜 딱 싱크 맞추고 보는 거예요. 믿는 대로 가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잡스럽다 생각하시면 그게 잡스러운 게 되는 거고, 이거는 그래도 내가 좀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다라고 하시면 그 절반의 믿음은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죠. 무엇이 맞고 틀리다는 거는 본인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해주시는 분의 관상을 좀 보세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무료로 봐준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무턱대고 내 얘기 다 하지 마시고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세요. 이 사람이 내가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겪어보고 아는 경우가 있고 겪어보지 않아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좀 어려운 거는 겪어보고 아는 거죠. 자, 좀 읽어볼게요. 크크크크래요, 이미연님. 예, 지금부터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렇게 안 하시면 되죠. 6인 6현은 거의 못 배워요. 제대로 되신 분들 거의 없고 가르치는 분들도 없어요. 정말 가업으로 이루어질 뿐 고 이석영 선생님 제자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아시는 분 같은데요? 뭔가 이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 같습니다. 얘기하시는 뉘앙스가. 김미경님, 선생님 언제부터 공부하신 건지요? 공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냐면 제 인생이 되게 안 풀렸던 게 20대 후반이었고요.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거는 30대부터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40대 이제 좀 넘었으니까 1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냥 취미로 하는 공부 말고요. 진짜 이제 좀 막 책 보고 외국 사이트도 좀 찾아가서 막 뒤져보고 글자도 모르면서 캡처해서 막 번역기 돌려보고 그렇게 하면서 떠듬떠듬 주변 분들 막 상담해주고 그런 건 좀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상담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갈 길은 내 갈 길이 아니구나라고 여러 번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내가 이 길 가는 사람이 맞구나 하는 건 제가 작년에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번복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일 할 생각도 없고 저는 이 길 가야 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카페에 올려서 댓글 많아요. 감사해서 못 지우겠던데요. 안 지우시면 되죠. 자, 우주인구님. 타로, 사주 이쪽 일을 할 수 있을지 이 세계에 자꾸 마음이 가요. 우주인구님 매니저 역할 충실해 주시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봐드려도 될까요? 자, 잠깐만요. 제 친구들도 이 방송 보나 봐요. 방금 카톡 왔어요. 잠깐만요. 답 좀 해줄게요. 제 친구도 멀리 살고 있거든요. 제가 있는 곳이랑. 자, 우주인구님 건 먼저 봐드리고 그 다음 채팅방 또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아, 그 하나 말씀드릴 거 있어요. 제가 이거 할 때 이게 눈 감고 뭐 기도하는 제스처 한다고 해서 어떤 분이 혹시 신을 모시는 분이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아, 전혀 아닙니다. 오해이십니다. 아, 저 그냥 일반인이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누구한테 빌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예. 매번 말씀드리지만 신을 모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우주인구님이랑 싱크 조금 맞추고 제가 집중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점사 나왔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여기 연습장에다가 좀 적을게요. 자, 일단 괴상이 나는데 지금 연습장에 뭔가 제가 끄적끄적거린 거 좀 보이시죠? 처음에 나왔던 것이 지상겸이에요. 지금 우주인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겸손하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던가 가능성이라던가 무궁무진하세요. 사주를 하던 타로를 하던 알고 있는 베이스가 참 많으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업을 하시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우주인구님 한번 그 정보를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잖아요. 상황이 이쪽으로 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것이 열릴 거예요. 왜냐면 괴가 지금 고니지라고 하는 괴로 바뀌었고요. 많은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스펀지와 같은 상태세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방금 뭐가 왔네요. 잠시만요. 아이고. 아, 후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진구님. 자, 리액션 해야죠. 으쌰으쌰. 우진구님, 만약에 요거 타로 하시면요. 진짜 잘하실 거예요. 타로를 하시던, 사주를 하시던, 뭐, 육효나 육임을 하시던 간에 이쪽 운명학을 취미로 하시다가 주업으로 건너가신다. 그러면 정말 말랑말랑한 스펀지처럼 듬뿍듬뿍 흡수를 하실 거고, 어려운 분들 많이 상담을 해주실 거고,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물론 강의도 하실 거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겸손함을 또 버리지 않는 분이시라, 인성이 되어 있는 분이시고, 하늘은 그런 분들께만 기회를 많이 열어드려요. 가시밭길이겠지만, 마냥 가시밭길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힘드신 분이셨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가능성을 위해서 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리액션 좀 커야 되겠죠? 잠시만요, 제가 바퀴 좀 누를게요. 아, 이쪽으로 후원이 안 오고 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지금 페이로.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핸드폰 맞아서. 자, 메시지 이렇게 쳐놓을게요. 확인이 되니까. 우진구님, 멋진 출발 응원드리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출발할 때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축사드려야죠, 축사. 자, 그러면 또 잠깐 채팅방 좀 읽어볼게요. 보자, 보자, 보자. 아, 이미연님 제 나이 모르셨구나. 제 명식은 카페에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저 80년생 경신년생입니다. 원숭이띠. 그죠?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JP님 맞습니다. 관상 얘기에서 공감하셨고요. 자, 서적불님 그 말씀도 맞는데 내담자 스스로도 대화할 수 있는 자세는 서로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옛날에 처음 제가 여기 딱 발들었을 때랑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생각해 보면 많이 많이 나아졌어요. 진짜로 많이 나아졌어요. 그나마 많이 나아졌어요. 이미연님, 동안쌤. 아니 저 쭈글쭈글 늙었어요. 아까 흰머리만 엄청 많이 뽑았어요. 저 되게 많이 늙었어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자, JP님. 와, 채팅하고 영상하고 시간차가 심하네요. 나갔다 와야 하나? 채팅하고. 아, 어쩔 수 없어요. 좀 심해요, 이게 갭이. 자, SMS님, 언짢 16년은 공부했네요. 하지만 사주는 공부가 끝이 없네요. 타로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잘 맞기도 하고, 도깨비님 말씀대로 점술이 빠르고 편하고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좀더 객관적이고 리스크가 없는 걸 원하죠. 그래서 사주를 베이스로 하는데, 사주가 완벽하게 모든 걸 맞추기는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 주는 걸로 타로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주역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무기를 쓰시는 것 같아요. 사주만으로 완벽하게 하시는 분은 저도 아직 못 만나봤어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맞는 거를 쓰시면 되고. 사주볼님도 읽어볼게요. 막연히 내 인생 듣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김미숙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보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에이, 립서비스 심하시다. 그건 아니죠. 예, 너무 심하게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제 나이로 보여요. 40대입니다. 시간 금방 가겠죠? 빨리 50대, 60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은 가족하고 같이 있는데, 이제 저도 혼자가 되는 시간이 다가오겠죠. 작년에 그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이제 혼자가 되면 어디 가서 살아야 하고, 어느 동네 가서 살아야지, 이런 계획들. 요즘 되게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노후를 준비하는 거죠. 동네를 잘 골라야 될것 같아요.
JP님, 헐, 완전 동안. 그래요? 그 정도예요? 잘 모르겠는데. 김민아님, 안녕하세요. 와, 늦었네요. 별로 안 늦었어요. 27분. 27분 지각하셨어요. 이미연님, 타로. 저도요. 손 번쩍. 이미연님은 뭐 보고 싶으신데요? 제가 주제를 따로 안 정해놓긴 한데, 괜찮으시다면 이쪽 일 해도 되나? 이쪽 공부해도 되나? 이 정도 주제면은 괜찮아요. 근데 개인운 보는 시간은 오늘은 가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정신이 없었고,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공유기 위치를 좀 잘 터지는 대로 옮겼거든요. 그 전에 나 이거 인터넷 느려가지고 와이파이 확장기까지 사서 세팅을 했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확장기 살 필요가 없었던 거 있죠. 멍청하게 공유기를 저기 메인방에 구석탱이에 제가 맨 밑에 넣어놨어요. 중앙에 올려놔야 되는데 지금은 복도 쪽으로 옮겨놨어요. 촌집이라 엄청 넓거든요. 나중에 야외 방송할 때는 아마 확장기 쓸 거예요. 마당에 쭉 나가가지고 햇살 막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핸드폰 펼쳐놓고 노트북 말고 이제 제 다리랑 막 보실 거예요. 담요 펼쳐놓고 거기서도 이제 방송할 겁니다. 제대로 제가 지금 이사를 왔거든요. 동네는 좀 별론데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방송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해요, 여기가. 그래서 앞으로 방송을 좀 자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좀 자주 하고. 와, 선생님의 친구라서 부러워해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보자 보자. 아이고, 채팅창 확 넘어갔어요. 잠시만요. 은하수님, 저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 제가 많이 못 읽어봤네요. 잠깐만요. 좀 속도 갈게요. 너무너무 제가 못 읽었다.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저기 은하수님 제가 좀 봐드리고 싶거든요. 닉네임도 되게 좀 특이하시고 은하수님 제가 봐드릴게요. 나가지 마세요. 나이가 있어도 공부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당연히 가능하시죠. 당연히 가능하시고 이거는 나이를 떠나서 오히려 연세가 좀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게 테크닉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이걸로 봐드릴까? 주사위로 봐드릴게요. 주사위로. 자, 나왔고요. 여기 노트에다가 일단은 위에가 호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천둥번개가 나왔네요. 와, 제가 뭐 끄적끄적 적은 거지 보이시죠? 일단은 결론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지금은 혼자서는 시작은 못하세요. 어디 가서 정식으로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좀 경험을 쌓으셔야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을 계속 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다고 한다면 뭐 부업을 하시던 주업으로 하시게 되던 어마어마하게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실력파로서 인정을 받게 되실 거예요. 은하수님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르시면 됩니다. 주변을 놀라게 하는 실력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하나 한방 가지고 계시네요. 어뢰를 쏘실 분입니다. 공부하십시오. 포플레님, 안녕하세요. 공부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읽었네요. 맞습니다. 수피된다님, 타로나 사주는 특별한 분들만이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요, 여러분. 이거는 저기, 지금 아마 이 채팅방에는 안 계실 건데,
제가 알게 된그 지인분 중에서 타로 하시는 분 계세요. 저기 멀리 남쪽에 계시고, 그분이 선물해 주셨던 그 타로 카드인데, 이게 자두 타로라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웃겨요. 이거 진짜 초등학생들 그 무슨 카드 있잖아요. 그런 건데, 이런 걸로도 타로점을 볼수 있어요. 타로 자체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진짜. 근데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시고, 저도 아주 전문적인 타로 마스터는 아닙니다만, 이걸로 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타로도 깊이가 있고, 학문이 있고,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정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시는 거죠. 근데 막 선택받은 사람만 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하는 것 자체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자, 조금 속독해서 쭉쭉쭉쭉 읽어볼게요. 아, 저 40대라니까요. 은하수님, 감사합니다. 와, 신납니다. 저 춤출게요. 와, 주책이죠, 나이 먹고. 고맙습니다. 신납니다. 아, 이래서 실시간 방송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구독자가 막 많은 건 아닌데, 방송도 막안 하고 때, 안할 때, 게을러가지고 귀찮을 때 힘이 떨어질 때안 하잖아요. 좀 왔다 갔다 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래.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제가 감상성 기능 저한테 환자인데 에너지가 막 방전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한없이 가라앉아요. 그래도 방송하면서 많이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자, 보십시다. 아, 네, 저 주택으로 이사했어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1.5룸에서 살았어요. 1.5룸. 원룸 같은 1.5룸. 늘막 구겨서 살다가 이제 질량이 폭발했던지 제가 질량이 커졌어요. 네, 살이 쪄서 그런가요? 보자, 보자. 제가 지금 읽었네요. SMS님, 저도 괜찮으시면 도깨비님이 제 기도의 위신력이 얼마인지 저만 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기도의 위신력. 저런 표현이 어떻게 하면 나오죠? 봐드릴게요. 기분이 좋으니까. 네. 기도의 위신력? 제가 감히 그거를 얘기를 할수 있는 법인가요? 그냥 이쪽 일 해도 되는지, 이쪽 일을 했을 때잘 하실 건가? 뭐,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질문의 표현력이 너무 무서워요. 저 겁주지 마세요. 자, 볼게요. 말씀드렸듯이 방금 그 질문으로 쳐봤고, 자, 빈 종이에다가 적을게요. 물이 나왔고요, 위에는. 천둥번개가 나왔고요. 아이코나. 기도의 위신력이라는 질문으로 보진 않았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쪽, 이 현업으로 계속 가시거나, 지금 이미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고 있다면 이쪽으로 틀게 되면 어떨까? 뭐 어쨌든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실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제가 뽑아봤는데, 경쟁이 아주 치열한 방향으로 움직이실 거라고 하네요. 아마 퀄리티가 이미 높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능력치가 상당히 고렙이신 분이시고, 이미 이쪽 공부를 상당히 어느 정도 마스터의 경지까지 올라가신 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1부터 6번까지 있다면, 이제 1번 단계에 계신 분이세요. 현 위치는 그렇대요. 전체 평균에서 봤을 때. 본인이 몸담고 있는 세상이 그렇대요. 그런데 앞으로 움직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저보다 엄청
능력자 아니실까 싶어요. 아까 공부를 16년 하셨다고 하는데 이미 상담을 엄청 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면 좀 끊겨요. 제가 봤을 때좀 끊기네요. 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멈췄어요. 소리는 잘 들려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어떡해. 코로나가 끝나야 되긴 한데, 이게 코로나가 진짠지 가짠지도 저 솔직히 좀 헷갈려요. 근데, 백신이 나올까요, 과연? 계속 갈것 같은데. 이 상황 자체가 한 10년 이상은 갈것 같다는 좀 불길한 예측이 생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이게 30분이 한계인가 보네요. 지금 38명 딱 들어오셨는데, 제 인터넷 회선이 가정집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소리가 잘 들린다고 하시니까. 응? 저건 무슨 질문이에요? 삼겹살은 지지에 붙어 있어야만 생기는 건가요? 저 삼겹살이 뭔지 아시고 지금 질문 주신 거는 맞으신가요? 천간에 있는 걸 삼겹살이라고 합니까? 혹시? 저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되죠, 저거를? 지지에 있어야 생기죠. 예, 지지에 있어야 생기는 거고, 지지에서 지금 하는 운동이니까, 형살이라고 하는 거, 인사신, 축술 및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지지에 있어야 생기는 거죠. 지지의 운동이니까요. 아까 어느 분이 뭐 물어보셨는데, 저 어디 사냐고, 주소는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휴, 경기도예요. 경기도에요, 경기도. 저 경기도 있어요. 슬프다. 선생님 만나보고 싶은데요. 참아주십시오. 저도 만나고 싶은데, 거리 두기.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거리 두기. 자, SMS님 좀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군요. 맘 편히 살고 싶은데 본격적으로 하면 경쟁이 심해지는군요.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는 귀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도의 힘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사람 전 봐주고 사주 봐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기도발이 많이 좋아야 돼서요. 감사합니다. 현재 그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로 아까 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힘에 부치시는 상황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고, 요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컨디션처럼 경쟁이 심하다는 것은 좀더 크게 되시려고 겪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큰 선생님이실 수도 있고요. 제가 닉네임만 봐서는 어느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릇은 못 돼요. 그래도 질문을 주셨으니까 조심스럽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어머나, SMS님, 감사합니다. 많은 후원 주셨네요. 춤출게요. 씨야, 씨야, 씨야.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얼굴 왜 이렇게 크게 나와서 좀 뒤로 앉을게요. 달덩이 같아, 달덩이. 살 빼야 될것 같아요. 자, 연지에는, 이거 누구죠? 송대현님? 연지에는 축술미가 없는데, 시지, 일지, 월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지, 시지, 연지, 뭐예요 이거? 시지, 일지, 연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붙어 있으면 작용이 세고요. 답변을 드리자면, 떨어져 있어도 작용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글자 중에서 일부만 있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사명을 이루는 구성이 왔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일어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떨어져 있어도 없지는 않아요. 떨어져 있어도 생겨요. 블러썸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수다방송 중이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제가 요즘 좀 많이 텐션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스트레스가 높아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좀 힐링 받고 싶어서요. 블러썸님 잘 오셨어요. 아, 제가 가끔 어디였지? 주니버스 채널 아세요? 거기서 가끔 방 매니저 할때 블러썸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운영자 추가 이렇게 눌러주셔가지고 거기서 가끔 이렇게 막 해요. 안내도 하고 사람들한테. 조민정님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뭐 봐드릴까요? 아, 내년이 신축이라 걱정이 돼서요. 감사합니다. 뭐 걱정하신지 알아요. 저도 한 10년 정도 됐나? 이제 자꾸 기억이 지금 희미해지는데, 저도 축이랑 미가 있어요. 원곡에 축미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축이나 술이 왔을 때 항상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벌어지곤 하는데,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년 신축년은 전반적으로 모두가 안 좋아요. 모두가. 어떤 분이 제 운세 방송 오셔가지고 댓글 단걸 봤는데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좋은 얘기는 있으면 저는 하는 편이에요. 개인 운 때는 좀 돌려서 말하는 스타일이고, 운세 방송은 그래도 좀 담백해야 되니까 좀 섞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근데 안 좋은 거를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는 안 좋다고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솔직히 명리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심하자라고 해서 나온 거니까. 안 좋은 게 나오면 늘저 사람은 왜안 좋은 얘기만 하지? 이렇게 듣지 마시고, 아, 조심해야 될것 위주로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조금 돌려서 생각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신축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 나 죽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좀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구나. 작년보다 어렵고, 올해보다 어렵고, 어렵구나. 많이 우리가 졸라매고 가야 하는구나. 많이 숙이고 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해자축이 겨울이고요. 그리고 해자축이 겨울이지만, 해라는 글자 속에는 또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목기운의 시작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이 겨울 글자 속에 봄 글자가 이미 와 있어요. 제가 강의 때 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 홈쇼핑 방송 보시면, 지금 계절이 뭐예요? 가을이죠. 근데 가을에 겨울옷을 이미 팔고 있는 것처럼, 겨울 시즌에 이미 또, 봄 시즌에 옷을 팔고 있죠. 그것처럼 뒤에 있는 계절의 기운이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축년이 마냥 나쁘기만 하진 않아요, 여러분. 축이 임묘지로 알고 있으시고, 그리고 진수축미가 오행의 무덤의 글자잖아요. 쑤셔 넣은 거예요, 쑤셔 넣은 거. 그래서 축년에도 축에서 인으로 건너가기 위한 큰 에너지가 담겨 있고, 제가 축일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 글자가 신축년의 축으로 오는 거죠. 물의 무덤이라고 보통 공부를 하실 거예요. 사주 공부하신 분들. 뭐 물의 무덤이 진이고, 나무 글자의 무덤이 미이고, 그다음에 화의 무덤이 술이고,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금의 무덤이 축이고. 분명히 공부하신 분들은 진술충미 토가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공부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 진술충미 중에서 제가 두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미를 가지고 있죠. 실시간 처음이에요. 너무 좋아요. 조민정님, 감사합니다.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아니요, 사주 안 봐요. 에, 여기 전체창에서는 사주 안 봐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사전 신청하는 방법 제가 고민을 해서 미리 사연이랑 이런 거다 신청받고 공개 여부 다 확인받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 안할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아젠다랑 너무 달라요. 이번에 어떻게 제가 그냥 기획해서 해봤는데 역시나 안 맞았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좁혀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개인운을 볼 때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렇게 상당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렇게 전체가 보는 창에서 저도 긴장을 해 있지만 또 핀트가 안 맞고 그러면 상담이 산으로 갈수 있어요. 아, 은하수님, 주니버스 쌤 방송. 아, 맞아요, 맞아요. 그저 맞아요. 블러스님 맞습니다. 네, 수피 된다님. 한 직장에서만 쭉 하다가 변화를 주려하는 1인입니다. 코로나 전국이지만 왠지 잘될것 같은 느낌은 잘못된 걸까요?
왠지 잘될 거. 우리나라가 나중에 잘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쑥 내려가는 것 같아도 지금 한류붐도 거품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문화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앞으로 100년 뒤에는 우리나라 땅값 자체가 엄청 올라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냥 보통 나라 아니에요. 코로나 전국이지만 왠지 잘될것 같은 느낌. 그렇죠. 과도기죠. 지금은 그잘 되는 것에 대비한 우리가 좀 숙이고 배워야 되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죠. 점은 복채를 내고 봐야 돼서. 아, SMS님이시죠? 현재는 지친 상태가 맞아요. 이쪽 일에 지친 건 아니고 선택지가 여러 개인데 그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서 다른 부분에 집중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치열하게 끝난 부분이 있고 지친 부분이 있네요. 그 끝난 걸 아직 놓고 있지 못하고 있고 논외로 점사보다 기도발을 여쭌 것은 기도로 나중에 귀의할 것 같아서 여쭈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한테 이제 상담받으러 오셨던 분 중에서 큰 신을 모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도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신을 모시는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알것 같아요.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잘 되실 거예요. SMS님은 잘 되실 거예요.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제가 하는 말에도 힘이 있지만, SMS님이 지금 치신 말에도 힘이 있어요. 점은 복채를 내고 보는 게 맞다. 요 말도 맞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주니버스님께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전쟁터가 되실 거예요, SMS님은. 사조불림, 인정하고 깨어나는 해. 맞습니다. 네, 블러서님. 저는 좋은 얘기도 좋지만 예방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에 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자, 송대현님. 상세하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도깨비불림 유튜브만 가장 잘 맞아서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 이 댓글 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실시간 올라오는 거 거의 다 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고맙습니다. 힘낼게요. 김미나님, 올해도 이 시국인데 내년에도 안 좋다 하니 걱정이 되네요. 모든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차차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100년 전보다 우리 지구 평균 기온이 약 2도 정도 올랐대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기온이 올라갔대, 평균적으로. 얼마나 지구가 참 아팠으면. 근데 사람들이 빨리 좀 깨야 되는데, 깨쳐야 되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닌가 걱정되고 지구가 아파서 리셋하지 않기를 늘 마음속으로 빕니다. 양인이 일주와 연주에 두개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요거는 패스할게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요거 패스할게요. SMS님, 저는 신은 아니고 부처님을 모십니다. 알겠습니다. 우주인군님, 오, 지금에서야 화면이 술술 잘 흘러가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제가 혹시 음악을 들어서 그런가? 이거 잠깐 꺼볼게요. 많은 보살님들과 신중님들은 부처님은 아니지만 신 이상의 위신력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수피된다님, 도깨비불은 어떻게 지은 이름인가요? 아, 제 이름 끝자가 린이거든요? 제가 여기다 칠게요. 그 린이 한자로 이거예요. 제 실명이에요. 저게 5편에 찾아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도깨비불린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 그대로 쓴 거예요. 제가 막 어디 가서 작명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제 이름이에요. 제 이름. 소확행님 거 읽어볼게요. 유언자연으로라는 닉을 쓰시는 분이신데 후손들한테 빌려 쓰는 자연 우리가 스스로 잘 보호를 해야 할것 같아요. 하,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안 되고 그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여기 이 동네에 쓰레기 소각하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참 앞으로는 좀 없어져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 불법이잖아요. 기관에다 제가 얘기는 해놨는데 행위자를 잡지 않으면 힘들대요. 쓰레기는 가급적이면 소각하지 말고 묶어서 봉투에 해서 종량제 봉투에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신도 신은 신이죠. 맞습니다. 근데 신은 제가 신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속인은 아니라서 이거는 제가 그냥 댓글을 읽고 그냥 끝낼게요. 죄송해요. 뭐 이렇게 코멘트를 달고 싶어도 제가 그렇게 아는 게 없어요. 예, 우주인군님 감사합니다. 얼추 몇분좀 봐드렸거든요. 근데 신춘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내년에 그냥 전반적인 우리나라 운이라도 좀 잠깐 볼까요? 제가 일본 거랑 중국은 미리 봤던 게 있어요. 근데 엄청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제 카페만 공개를 했었고, 처음에 전체 공개도 안 해놨었고요. 그거는 제 SNS 개인 계정의 비공개나 서로 이웃 분들, 아니면 이제 카카오 우리 그 메신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몇몇 분들, 믿을 만한 분들한테만 공유를 했었거든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중국하고 일본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뒤집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열어봤던 미래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우리나라 거 한번 볼게요. 내년에 혹시 뭐가 있나? 예, 우주인군님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저분 누구시죠? 아까 댓글로도 주셨는데, 저 미인은 아닌데, 감사합니다. 예쁜 분들 많으신데, 아이, 또, 저기, 댓글 보고 또 오해하실라. 보자. 우리나라, 내년이죠. 주사위 말고 이걸로 한번 펼쳐볼게요. 많이 펼쳐보지 않고 그냥 딱세 개만 제가 볼게요. 큰 것만 보려고. 네, 지금 나왔고요. 우리나라 전체 운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있고요. 다사다난해요. 다사다난하고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해야 되고 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도 일이 벌어지나 싶을 정도의 다사다난함에 있어요. 내년 상반기, 2021년도죠. 신축년 상반기. 봄까지 그럴 거예요.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만큼 예민해져 있을 거고요. 그런데, 마냥 안 좋기만 한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국운이에요. 중간치예요. 얘기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가을 초입기까지인데, 이때는 문제들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고, 안정권이 잠깐 옵니다. 국운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하반기입니다. 하반기는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외교 정서상에서 방해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서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 하는 거고 국운을 보는 거니까 상반기와 하반기가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반기가 조금 방해 요소가 많아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국운입니다. 네, 여러분들 허락해 주셔서 국운 잠깐 봤습니다. 네, 방송 나중에 제가 이거 저장한 거 바로 올릴 테니까 이거 기록으로 남아 있겠네요. 잘 나오길 냠냠. 어차피 우리나라는 잘될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한 10년, 20년은 걸릴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기간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빨라질 수도 있고, 또 늦어질 수도 있겠죠. 네, 10년에선 2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빠르면. 자, 이제 거의 1시가 다 돼서 슬슬 방송을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유, 미나님 너무, 너무 축사에 가까운 말씀 해주신데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토요일 이제 또 넘어가죠.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또 주간 운세 작업해서 올릴 거고, 그리고 좀 자주 열게요. 이런 방송. 사주 질문을 할수 있는 방송이라던가, 뭐 직업에 관련된 거라던가, 그리고 지금 신축년 관련해가지고 일간별 운세 제가 다못 올린 게 있거든요. 일부를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을 할까도 좀 고민 중이에요. 녹화 방송 말고. 근데 장단점이 있어서, 어쨌든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 일단 방송을 해놓고 그걸 제가 자막을 달아서 올릴게요. 자막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것 때문에 좀 신경이 쓰여요. 그래도 자막 달아서 올리는 게 좋겠죠. 소리 모음으로 해놓고 직장에서도 볼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만 시간 드리면 되거든요. 오늘 방송에서 후원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앞으로는 진짜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주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공지 꼭 봐주세요, 커뮤니티에. 고맙습니다. 저 충전하고 갑니다, 여러분 덕분에. 또 봬요. 사저분님 고맙습니다. 2만원 후원 받았어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여러분. 그럼 이제 진짜 끝낼게요.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